어떻게 처음 만나셨죠? 저한테 국밥 수저를 이렇게 놨는데 뭐 비싼 식당도 아닌데 그 수저를 정말 저한테 이쁘게 놔줬어요. 어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쁘게 싸서가 아니라 수저를 놓는데도 이렇게 깨, 조심스럽게 딱 놓는 거 보고 어, 이 여자 괜찮네. 네, 마음으로 놓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무슨 드라마 찍으면서도 한 세 번 정도 네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딴 데 못 가게 만들었죠. 하나 봤어요. 오,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 이 사람이 뭐 그 형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.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어, 만나는 분에 이제 그 저기 연결이 돼서 그래서 뭐 집이 어딘지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모습 하나 딱 보고 어디 직장 다니고 계셨었죠. 네, 그때. 그러면 성동훈 씨 아 이런 남자면 정말 정말 괜찮구나. 예.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. 어, 준이 성격이 참 무던하네요. 이 와중에 자고 있어요. 어, 우리 아들. 아까 과자를 너무 먹었어. 아, 그래서 두 분이 몇 번 만나? 이제 좀 있으면 바빠질 것 같더라고요. 더 있으면은. 네. 그래서 이 사람을 기회가, 왜냐면 내가 인천인데 집이 울산까지 다니기가 너무 먼 거예요. 아, 우리 아들이 코를 골아서. 우리 아들 좀 누가 좀. 네, 푹 잠들었어요.